네, 현행 환경 인증 제도의 내용과 운영상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. 환경 인증 마크보다는 기업들에게 직접 표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후 규제 방식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. 이를 통해 업계의 기술 혁신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도 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고현정 기자입니다. 건축주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. 이를 위반하면 수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 조항입니다.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물 사용량 등 기준에 따라 절수형 양변기에 환경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지만, 이처럼 실제 변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일반 시민들은 물 사용량을 알 길이 없습니다. 현행법에 절수 설비의 절수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표시하지 않아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. 실제 업계에서는 환경 인증 마크 확보에 들이는 시간은 약 3개월가량, 비용은 연간 2, 3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. 이에 업체들이 양변기의 물 사용량이나 세척 성능 등을 직접 제품에 자율 표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후 검사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모든 것을 정부가 주관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끌고 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. 사실상 소비자들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구별할 수 있으면 한눈에 구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. 그래야 선택을 할수 있을 테니까. 소비자들이 절수형 양변기를 통해 수도세와 수리 비용을 아낄 권리, 무엇보다 자신이 매일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.